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성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도쿄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가면은 장난감을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는 루트들,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찾아주시는 루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일단 눌러주시고, 이상훈이 어디를 가는지, 도쿄에 오면은 어디가 좋은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도쿄에 피규어 여행하면 일단 아키하바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키하바라에는 정말 크고 작은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구석구석 다 보셔도 되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큰 건물들 위주로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코토부키야입니다. 오사카나 이런 큰 도시들에는 녹색 간판으로 피규어들을 팔고 있습니다. 코토부키야 관련된 피규어들 위주로 전시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성형인데 뭐 건담으로 변신하는 애들이나 이런 롱맨이나,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유유백서 피규어들도 실물로 봤고요. 뭐 조이드, 그 다음에 스타워즈 관련된 피규어들도 이렇게 코토부키야 버전으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가기 때문에 가격 자체에 대한 큰 메리트는 모르겠고요. 라디오회관입니다. 아키하바라에서 한 군데만 봐야 된다면 여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도 정말 많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는 꽤나 좋은 가격에 득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피규어들을 둘러보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보이실 겁니다. 요 세일러문 피규어도 보이네요. 같은 뭐 세일러문 피규어더라도 가격이 매장별로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귀한 포즈 플러스 옵션 세트도 보이고, SHF 드래곤볼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저렴했고요. 여기는 촬영하시면 안 돼요. 매장별로 새 제품 파는 곳도 있고, 이렇게 중고 제품들 위주로 파는 곳도 있으니까 발품을 좀 팔다 보면 좀 득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키바 문화존입니다. 처음 가봤는데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1, 2, 3, 4층이 피규어 구성이고, 1층과 2층은 이렇게 반프레스토나 귀멸의 칼날, 그 다음에 뭐 드래곤볼 이런 친구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펜시랑 이제 음반이랑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서 보는 재미는 쏠쏠했다. 그리고 3층, 4층은 아크릴 장식장으로 되어 있는 중고 위주로 전시나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볼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대신에 뭐 가격은 여러분들이 시세를 조금 알아보고 가셔야 바가지를 안 쓰지만,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원하는 거를 직원한테 적어서 보여주면 이렇게 뺏어주는 거고요. 아, 사왔어야 되나 하는 제품들 다 사진 찍어놨는데 가격이 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키바 문화점 건너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만다라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컴플렉스관이 있습니다. 8층까지 전부 중고 샵인데요. 피규어 매장은 7층, 8층만. 여기 보시면은 싱싱컵, 한글 박스들도 보이고요. 90만 원 정도. 아, 요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도 9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제는 상태 좋은 애들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네요. 나름 합리적인 가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6만 원 정도, 그냥 구경만 하세요. 예, 살까 말까 고민했던 애들은 또 제가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가면하이도도 되게 저렴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정글입니다. 오사카 정글보다는 매장이 크진 않아요. 그래도 꼭 한 번쯤은 들려야 되는 것 같고, 프라임원 GI존은 이거 넘버원, 500채 중에 1번인데 40% 할인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 취향도 아니고 또 엄청 커가지고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가격 자체는 보시면은 N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이 시세가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조금은 더 비싼 것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한번 훑는데 뭐 1-20분밖에 안 걸리니까 만다라케 컴플렉스관 근처에 있어요. 그 외에도 이런 크고 작은 샵들이 있는데요. 사실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되고, 기왕 뭐 들어가실 거면 스루가야 정도는 괜찮아요. 스루가야는 중고 시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득템할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계속 구경하다 보면 밤이 옵니다. 이럴 때 배고프니까 규카츠를 먹으러 왔는데요. 이치니산이라고 되게 맛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꽤나 많고 웨이팅이 좀 많지만, 아, 여기 또 생맥주랑 요 한 잔 딱 먹으면은 피로가 싹 풀립니다. 자, 밥 먹고 나면 이제 8시 50분이에요. 보통은 모든 샵들이 거의 8시면 닫고요. 조금 더 길게 하는 샵들은 9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스루가야는 좀 1시간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9시가 넘어가면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때 가는 곳이 있습니다. 빅카메라, 뭐 요도바시 카메라, 뭐 요런 쪽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토이저러스,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제품을 실물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조금 장점이고, 중고 제품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키하바라의 요도바시 카메라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거 너무 갖고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 루즈를 매장마다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드디어 구스마일 더합체 세븐 체인저 실물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7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네요. 로보캅이나 터미네이터도 보이고 스톰트루퍼들도 크기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빅카메라인데 이렇게 메탈 로보톤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반다이 타마시네이션 섹션이 따로 있어요. 나름 최신 제품들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드아웃도 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나는 본격적으로 타마시네이션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단독 매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에는 항상 저희가 문 닫고 가가지고 찍지는 못했네요. 요 정도 보시면 아키하바라는 다 보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키하바라와 양대산맥이라고 뭐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카노입니다. 나카노역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시면은 나카노 브로드웨이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만다라케 본점이 있는 곳입니다. 만다라케 컴플렉스는 한 건물을 전체를 보신다면은 이 친구는 길게 뻗은 1, 2, 3층의 복도를 따라가시면서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은 게 만다라케 스페셜 1, 스페셜 8 이렇게 이름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뭐지? 하고 가시면은 시간을 조금 낭비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스페셜 1은 일단 울트라맨이나 이런 괴수들이 있는 매장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셜 2는 건담 같은 애들이 있는 매장이에요. 스페셜 3는 전대물이나 이제 용자물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보시는 요 정도입니다. 스페셜 4는 원피스나 드래곤볼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 피규어들이 좀 있는 곳이고요. 스페셜 5가 마블, DC, 스타워즈 같은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핫토이도 이렇게 보이죠. 레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스페셜 6는 초합금 로버트나 마크로스 이런 친구들이 있는 섹션이었어요. 가격은 이게 비싼지 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랑조는 좀 비쌌던 것 같고, 스페셜 7입니다. 기타 이런 뭐 베어브릭 같은 그런 피규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스페셜 8은 디즈니 뭐 이런 친구들 조금 귀여운 애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스페셜 9이 보시면은 이렇게 가면 라이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섹션별로 조금 보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서적만 파는 곳, DVD 이렇게 판매하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간판은 여자 피규어들이 많은 곳, 많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이 좀 작다 보니까 나눠서 입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죠. 나카노 브로드웨이 보시면은 막 로봇 이게 막 병원 표시가 되어 있지만 피규어 AS 해주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중고 피규어나 새 피규어를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레트로 피규어와 레트로 물건들 섞어 파는 곳도 있고, 굉장히 크고 작은 이런 샵들, 그리고 뭐 가차샵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렇게 조금 특별한 인테리어의 피규어 매장도 있었습니다. 좀 중고 피규어들을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나마 아키하바라보다는 조금 더 레어템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예전보다 이렇게 용자나 전대 섹션이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격은 비싸더라도 꽉꽉 차 있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아, 매물이 없구나, 좀 씨가 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다 이렇게 좀 비어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천천히 보다 보면은 좀 옛날 추억도 잠기고 재미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귀멸의 칼날들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스시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옆에 저기 어디 여자분이랑 간 거 아닙니다. 옆 테이블이에요. 네. 아유, 맛있었어요. 그 외에도 피규어 구경할 만한 곳을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시부야죠. 네, 여기 에그 스크램블 지나서 번화가에 이렇게 지하에 또 만다라케 시부야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기분 탓일까요? 피규어 섹션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한 번 정도 들르실 만은 합니다. 뭐 한 2, 30분 정도만 돌고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자, 시부야 만다라케에서 나오면 근처에 이렇게 디즈니 스토어가 아마 최근 오픈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일단 입구가 좀 예쁘고요. 혹시나 디즈니 관련된 피규어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분이랑 아내분이랑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케부쿠로 여기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대박입니다. 최근에 발견한 성지인데요. 이케부쿠로역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만다라케 나유타점이 있습니다. 파르코 별관 지하 2층에 만다라케 나유타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개관한 지가 4, 5년밖에 안 돼서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갔던 데 중에는 가장 용자나 전대 섹션이 조금 그래도 많았어요. 여기서 그래도 몇 개 득템을 좀 해왔고요. 원래 일본에는 만다라케가 15개 정도 있어요, 전국에. 도쿄에 4개가 있는데, 시부야 만다라케, 만다라케 컴플렉스 아키하바라에 있는 나카노 본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케부쿠로점인데 코코랑 나유타점으로 분리를 한 것 같아요. 나유타점이 우리가 원하는 피규어들로 독립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가시면은 또 다른 매장들보다는 좀 발품판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주쿠역이나 하라주쿠역에서 조금 걸어가면 핫토이를 구경할 수 있는 토이사피엔스 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나왔던 핫토이 제품들을 다 예쁘게 전시해놔서 고고 구경하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제품들 또 판매도 합니다. 근데 45,000엔 한국이 훨씬 쌉니다. 우리나라가 뭐 확실히 더 저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핫토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품들, 네, 요런 다른 IP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한나절 진짜 나는 날 잡고 가서 다 보고 싶다, 아키하바라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중고 제품들, 레트로 제품들 위주로 보고 싶다, 반나절 정도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추천드려요. 그냥 시부야 번화가에서 놀다가 피규어가 생각난다면 시부야 만다라케를, 뭐 여행 코스에는 없더라도 난 장난감에 진심이다, 다 한번 돌아다니고 싶다, 이케부쿠로까지 가서 나유타 만다라케 점까지 섭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쿄 피규어 여행기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막 말하면서 촬영을 하기에는 또 워낙 조용한 매장들이 많아서 후시로 녹음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쿄에 피규어 여행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